우리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소개되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얘기할 때 몇 해 동안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한두 번은 접했을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오늘 단순하게 물로 포도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이렇게 정언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본문 내용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실제로 시작하실 때 첫 표적이라 했습니다.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첫 표적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실까요?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신 적이 있고 죽은 소녀도 살려내셨고 또 관을 메고 나가는 청년을 그 시체 손을 대시면서 살려내셨는데 그런데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볼 때 성령님의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확연히 달라져 버립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 편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전부 육신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성경을 사람을 통해서 생각을 주시고 성령님이 뜻을 가지시고 성령을 기록하게 하실 때 성령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후에 성경을 보면 전혀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던 그 내용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몇 가지 의문점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좀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 어머니를 가리켜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만드실 때 어디 있는 물로 만드셨습니까? 성경 강좌기를 요한복음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도는 돌 항아리 여섯 개가 놓였는지라. 유대는 정결 예식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의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일까요? 이런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시간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오늘 이 성경을 접근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물로 포도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은 아닙니다. 전 성경은 구약 성경은 참으로 말씀드리면 약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된 연대가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약 1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어느 책도 성경 66권만큼 긴 오랫동안 역사 속에 약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 33명에서 34명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 성경 66권 1600년 동안 기록한 이 성을 전체 모아서 하나로 압축할 때 그 액기서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들은 그 가정은 반드시 혼인잔치가 될 것입니다. 먼저 포도주 예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포도주는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포도주의 맛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에 관해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주제는 오직 한 가지 이 포도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는 예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는 죄사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피는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 바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 왜 예수님은 혼인잔치부터 시작하고 계실까요? 이 포도주는 예수 피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장차 저 천국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의 신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아내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아내가 준비되어 있는데, 예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입어도 되고 입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옷 입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옷 안 입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미 이 복을 이미 받았다고 믿습니까? 이미 여러분 이 복은 예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성경은 한 주제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아내 되는 사람은, 신부는, 바로 다시 말해서 허니문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옷을 입었더니 혼인잔치에 참여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그 청함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이 세마포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성경은 요한복음 19장 40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숨을 거두시고 난 후에 시신이 십자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 총독에 가서 요구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 시신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로 예수님 시신을,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싸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나라는 장례 문화가 바로 저 팔레스타인 저들 문화와 똑같습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었을 때 천을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이지 않도록, 시신이 보이지 않도록 싸버립니다. 세마포로 그렇게 쌌습니다. 예수님 몸은 지금 어떤 몸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주님의 몸은 처참한 모습입니다. 머리에는 가시멜관을 그대로 쓰고 계십니다.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가시멜관을 벗겼을 것입니다. 무수한 가시가 머리를 찔렀습니다. 피가 솟구쳐서 범벅이 돼서 몸으로 타고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등에는 무수한 수십 대의 채찍을 맞아서 살은 차고 찢어져 버렸습니다. 손과 발은 대못에 박혔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렀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찔렀던 이 옆구리의 창은 심장을 관통할 만큼 깊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온몸은 주님 몸 피투성입니다.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세마포로 싸버렸습니다. 이 세마포는 완전히 피로 물들어진 그런 천이었습니다.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이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마포 옷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바로 입으신 옷입니다. 그리고 바로 부활하실 때까지 이 옷 입고 계시다가 무덤에 이 세마포 옷은 벗어놓았습니다. 우리 보고 이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옷은 예수 때 피의 옷입니다.
보혈의 옷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결혼 예식을 문화를 잠깐 소개합니다. 팔레스타인, 오늘 성경이 배경되어 있는 팔레스타인의 결혼 문화는 어떤 것이냐면, 신분이 왕이든 어떤 권력가든 어떤 지식인이든 어떤 엘리트이든 상류층 사람이든 하류층 사람이든 빈민촌에 살아간 사람이든 이 사람들 결혼 문화는 반드시 다른 것은 없어도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것이 결혼식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복음적으로 포도주를 예수 피를 의미한다면 반드시 하늘나라의 천국 혼인잔치에는 예수 피가 없으면 혼인잔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혼인잔치를 할 수 없듯이 포도주를 상징하는 예수 피가 없으면 우리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세마포스를 입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예수의 피의 옷, 세마포스를 주님이 죽으실 때 입으셨던 옷, 나도 이 옷 입기 원합니다. 육이 죽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죄를 가려져 버립니다. 그때 깨끗한 세마포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는 포도주가, 두 포도주가 있습니다. 두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피로 의미한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바닥난 포도주입니다. 모자란 포도주입니다.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주시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셔도 마셔도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출발하시는 이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나이 연세 30세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예수님 사역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포도주는 마감이 돼버리고 바닥나버리고 떨어지고 부족한 포도주, 다시는 이 포도주 쓰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공생애 사역하시기 직전까지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수많은 재물들이 죽어갔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죽어갑니다. 매일같이 죽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대신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런데 왜 매일같이 죽어야 됩니까? 이 죄사함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피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대는 마감됩니다. 구약시대는 마감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가 새로 열려지는 바로 예수님의 주시는 피는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의 피는 영원한 속죄라 있습니다. 영원히 속죄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는 완전히 속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감되는 이 구약의 이 시대를 상징하는 포도주, 바닥나버린 포도주, 바로 다시 말씀해서 이 시대는 인류 역사는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BC 역사가 있고 AD 역사가 있습니다. BC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주전 역사라고 부릅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역사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뒤의 역사는 AD 역사입니다. 에나토미의 역사입니다. 새로 씌워집니다. 인류 역사는 두 동강 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라는 연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주신 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시대가 열려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신혼의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혼인 잔치하는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요한복음 2장 6절은 오늘 포도주 만드실 때 하필이면 돌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실까요? 우린 이 사실에 대해서 별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유대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도는 돌항아리 여섯 개가 놓였는지라. 오늘 요한복음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 무엇을 말하냐면 유대의 정결 예식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하객들이 들어올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입구에 돌항아리가 놓여져 있는데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예식은 이렇습니다. 손을 펴서 손끝에서 물을 떠서 바가지 물을 떠서 붓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손끝에서 팔꿈치로 타고 흘러내립니다. 다시 손으로 끓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결 예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깨끗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서 포도주가 나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예수 피로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엔 따라서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는데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랑의 율법의 완성입니까? 완성을 이루시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갈라디아 3장 13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있습니다. 율법은 저주입니다. 율법은 뭘 하는 것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율법 가지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그분이 속량하셨단 말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주관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몸을 던지시면서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그분은 대신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완전이 뭐냐면 십자가로서 정리를 하십니다. 율법의 저주가 있고 율법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아야 될 인생들이 율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613가지가 있습니다. 613가지를 아무도 못 지킵니다. 지금까지 613가지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죄받고 저주받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사랑으로, 이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서 모든 것을 율법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 강요하기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아닌 사람은 정죄함이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은 내 스스로가 깨끗하게 살며 제가 깨끗해진 것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피가 아니면 우린 죄를 정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포도주 만드시는 것은 다시 말씀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룹니까? 사랑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소개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상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이해를 하려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오늘 이곳으로 들어갔어요. 혼인잔치에.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그 이전에 날짜를 또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5절을 보면 그 이튿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하면 3일이 됩니다. 이튿날의 말은 그 전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튿날 다음에 그 이튿날 합치면 3일 됩니다. 그런데 단회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날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합치면 6일이 됩니다. 6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6일째 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신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진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6일째 날 합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셔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포도주를 예수피로 의미한다면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여기서 전 성경을 압축하는 한 가지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한 가지인데 그 흘린 피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6일째 날 혼인잔치에 들어가신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다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최초의 사람,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바로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러므로 이때부터 사흘째란 날이 무슨 말입니까?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되던 날 어떤 일이 있나요? 우리 예수님 무덤에서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내가 사흘째 날 부활한 것은 혼인 잔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것을 미리 공생의 사이 첫 시간에 첫 표적 사건 이때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많은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 말씀 받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누리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2020년 신년 새해는 주님 우리 가정이 항상 혼인 잔치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허니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다섯 번째가 한 가지 이상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질 않고 요한복음 2장 4절에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여자여 부르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헬라인은 귀나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어머니라고 부르질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건이 똑같은 귀나이라는 헬라 단어가 한 군데 더 써있는 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언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귀나이라고 부르시냐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온몸이 피투성이신 상태에서 십자가 밑에 와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귀나이. 예수님은 30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33세 마치십니다. 30세 공생의 첫 시작이 오늘 혼인잔치 집에서 시작됩니다. 공생의 사역 시작 때 여자야 귀나이,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마치시는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여자야 귀나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30세가 직전까지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공생의 사역 시작되면서 여자여 귀나이는 귀부인이라고 부르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때는 단순한 한 사람의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닙니다. 여자여. 공생의 사역 시작부터 끝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렇게 부르시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세상에 구원해 주러 오신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칠 때, 그래서 귀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자가 마리아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실 때까지는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목격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왜 그 말을 하고 있을까요? 마리아는 주님이 이제는 육신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실 것을 이미 시작하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육신의 아들 예수로 보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분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이적사건이나 기적사건을 목격은 못했지만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미 이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들로서 사역하실 때가 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싸구려 인생이 아닙니다. 삼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의 인생인 값이 달라집니다. 맛이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색깔이 달라집니다. 질이 달라지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항상 용기를 내시고 범사에 신년 새해 아니면 이 땅 떠날 때까지 여러분에게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혼인 잔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